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을 완료할 수 있는 감액 완납 그리고 연장 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또 이렇게도 감액 완납과 연장 정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고 뭐 불경기를 만났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보험 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있으시다면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있죠. 아, 이 보험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살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은 요즘에 이제 보험도 좋은 또 새로운 담보 특약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신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보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 새로운 보험을 들자고 하니 기존에 이미 들어놓은 보험들이 많아서 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보험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꽤 있는데요. 그럴 때 덜컥 기존에 있는 그 보험들을 덜컥 해약을 해버리고 새로 가입을 하자니 그럼 좀 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좋은 팁인데요. 바로 이런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라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보장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 혜택은 당연히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보험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또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또 완납할 수 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감액 제도라는 거와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감액 제도라는 것은 보험 기본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보장 내용 또는 보장의 규모의 일부만을 축소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최초의 주계약 1억 원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 주계약 1억을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료가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한 1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약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보장의 규모도 조금 줄겠지만 앞으로도 이후로도 그 남은 보험료는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것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그 전체 그 납입 완료한 것으로 납입 완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보장 규모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완납을 하는 그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최초에 가입할 때는 20년 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 13년,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감액 완납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로 그 해지환급금을 재원을 해서 보험료를 완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대신에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에 또는 보험료를 멈췄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부한 보장만큼의 보험료만큼의 보장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액 완납제도 보험의 보장 기간 지급 조건을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을 좀 낮추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연장 정기제도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감액 완납제도와 더불어서 많이 활용되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연장 정기 제도입니다. 연장 정기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감액 완납 제도처럼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납입을 완료 처리합니다. 똑같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감액 완납이라는 것은 보장의 규모를 줄이는 거라면 연장 정기라는 것은 납입 완료 처리 후 보장 기간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즉 감액 완납은 보장의 규모를 줄이는 형태라면 연장 정기는 보장의 기간을 줄이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최초의 종신보험으로 계약을 합니다. 종신보험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장정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로 납입 완료 처리를 하고 보장의 기간을 뭐 75세 또는 70세 이런 식으로 줄이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최초에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지만 이 연장정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정기보험의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변경된 형태는 다시 원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감액 완납이나 연장정기 두 가지 모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리모델링이나 기타 이런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모델링도 되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제도의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활용하는 예시가 처음에는 보험료 부담이 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보험을 해지하고 싶지만 그 보장은 그래도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감액 완납이나 연장정기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완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시는 바로 이 두 번째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입니다. 새로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보험이나 보장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클 때 그런 경우에 이런 감액 완납이나 연장정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보험료만큼 더 이상 보험료는 불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을 가지고 새로운 또 보장을 플랜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활용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싶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꼭 감액 완납 제도와 연장 정기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신보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했고요.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고요. 월 보험료는 20만 5,400원씩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주계약 1억 원에 재해사망특약 1억 원, 그리고 암진단 3천과 성인질환진단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보험을 특정 시점에 감액 완납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는 더 이상 불입하지 않겠죠. 그만큼의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보장 금액을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료는 1억에서 5,500으로 줄어들고요. 재해사망도 역시 줄어들겠죠. 그리고 암진단과 성인질환특약도 이런 형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20만 5,400원은 더 이상 완납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후로 불입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새로운 보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B사의 건강보험에 암진단을 4천만 원을 가입하고요. 유사암과 각종 뇌혈관, 심장질환, 3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도 보험료를 14만 7,300원으로 줄이게 되면 기존에 20만 5,400원을 냈던 보험료를 14만 7,000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보장을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부 다 이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이 제도에 어떤 제한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 감액 완납이나 연장정기 제도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리모델링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주의하실 점 몇 가지가 모든 보험이 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 종신보험 상품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또 종신보험이라고 모든 종신보험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감액 완납이나 연장정기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가입하고 2, 3년 만에 감액 완납 연장정기를 신청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이 경과된 보험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역시 또한 콜센터에 해당 콜센터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또 하나 이 감액 완납을 신청하게 되면 주계약만 감액이 되고 특약은 아예 해지,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연장정기나 감액 완납이 된다고 해서 섣불리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가입한 상품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